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연주회 사회를 맡은 대위 오지향, 상병 김인성, 상병 김효진입니다. 네, 첫 번째 무대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무장대 멋진 시범으로 2022년 민관군 파업을 위한 송연 연주회를 힘차게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연주회는 어떤 연주회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연주회는 육군 제17보경사단 군악대가 준비한 아주아주 특별한 송년 군악 연주회입니다. 또 송년 군악 연주회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정말 즐거우시면은 환호를 크게 보내셔도 되고 일어서서 춤을 추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재밌게 준비한 그런 송년 군악 연주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17사단은 어떤 부대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17보경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북권역을 수호하고 특히 전군 유일하게 해강한 경계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네, 저도 오늘 공연을 통해서 인천을 처음 와봤는데요. 역시 인천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군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더 화합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주회를 통해서 민관군이 더 화합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네, 군악대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얘기해 드리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그죠? 네, 그 전에 본격적인 연주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내빈 분들의 소개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또 이 연대를 위해서 멋진 공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주회를 주관해주신 제17보병사단 어창준 사단장님이십니다. 네, 너무나 멋지신 사단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뭔가 독수리를 떠올리면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 그리고 빠르고 민첩해 보이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독수리 하면은 그리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저는 생각이 또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힘찬 날개짓처럼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임무 수행 중인 17사단 장병들의 용맹한 모습들을 이 곡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연주회를 위해서 어제 8사단에서 네, 17사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혹시 어떻게 이동을 하셨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호 감사합니다. 저희는 함께 만들어가는 송년 군악 연주회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계룡에서 왔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환호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혹시 계룡 주민분이 오셨나요? 아무튼 저도 한 3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오면서 약간 또 송년이고 이 연주회를 보고 싶은 마음에 되게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저는 어제 잠시 특전사 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첫 번째 무대를 또 지휘해주실 김은지 사령님은 두 달 전만 해도 17사단의 군악대장이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 17사단에서 특전사령부로 전출을 가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17사단과 특전사에 모두 계셨기에 네, 이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두 달 전 17사단 군악대장님 그리고 지금은 특전사 군악대장님이신 김은지 소령의 지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멋지고 웅장한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장님의 지휘가 정말 저희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군악대원이지만 또 이제 17사단과 특전사 군악대원들의 이 연주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많은 인원들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조금 뭉클하면서도 멋진 무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무대를 들려준 군악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보니까 1층에도 정말 많이 오셨고 2층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간 대본은 없는 겁니다. 막간 퀴즈 타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노래를 제가 살짝 불러볼 테니까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노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두성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아, 하! 네. 라라라라라 라라 어? 저기 가운데 계신 분! 아 근데 먼저 외치셨는데 제가 손을 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운데 계신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넬라 판타지아인데 제가 정말 맞추신 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뭐라 드리고 싶지만 저의 감사한 마음을 링크로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연말에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노래가 바로 넬라 판타지아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원곡은 영화 미션의 테마곡인 가브리엘 오보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로 여러분들에게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악대에는 굉장히 또 감성적인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이 분은 그 중에서도 아주 따뜻하고 아주 따뜻한 감성과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바로 17사단 군악대장 권중환 대님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좋아요. 그럼 바로 좋습니다.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면 또 좋은 재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큰 박수로 17사단 군악대장 권준환 대위의 클라리넷 면발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클라리넷 연주를 보여준 17사단 군악대장 권준환 대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도 최근에 뮤지컬에 참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육군 참장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에서 윤선호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게 또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연기도 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긴장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모두 열심히 연습하기도 했고 이렇게 또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저희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삽입곡이죠. 지금 이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로 감상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또 이제 리허설 때 보니까 바리톤 김성결님의 호스락짓은 보이스와 표정이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그럼 바리톤 김성결님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음악을 들으니 저절로 다른 유명한 뮤지컬들도 떠오르는데요. 김인성 상병은 혹시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분위기에 여러분들께 이 뮤지컬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The Phantom of the Opera 이런 거 아시죠? Phantom 발음이 좀 안 좋나요 혹시?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이 정말 오늘 이 분위기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명곡들을 오늘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무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수록곡이죠. Think of me or I ask of you. 그리고 메인 테마곡을 소프라노 안혜수님과 바리톤 김성결님의 합동 무대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뮤지컬 한 편을 이렇게 쭉 본 것처럼 서사가 완벽했던 무대였는데요. 다시 한번 소프라노 안혜수, 바리톤 김성결님에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짜 연말에 이렇게 멋진 뮤지컬을 감상하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두 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겨울하면은 뭐니 해도 나홀로 집에 아니겠습니까? 나홀로 집에? 그렇습니다. 나홀로 집에 받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거였죠? 영화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있나요? 겨울하면은? 겨울왕국 좋고 생소나요? 해리포터요. 아, 해리포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히어링이 좀 안 됐네요. 해리포터라고 하셨는데 생소나라고 알아들었는데, 해리포터 이렇게 나홀로 집에 겨울왕국. 저 같은 경우는 뭐 설국열차 이런 영화도 있고요. 굉장히 또 많은 겨울 영화들이 또 있죠. 네, 하지만 오늘은 그 레디고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겨울왕국의 OST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러분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멋진 합동 연주를 보여준 특전사 군악대장 김우지 소령과 17사단 그리고 특전사 합동 군악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계속 연주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 이제 정말 2022년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는 올해가 참 보람되기도 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득했던 한 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김인성 상병에게 올해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올해는 군입대를 빼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SF9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서 관련된 분야인 육군 군악의장대에 대해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공부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김효진 상병도 비슷하게 군입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온앤오프라는 그룹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올해 이제 입대를 해서 8사단 군악대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메이사의 노래부터 다양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면서 제가 이런 군 문화예술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으로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에게는 참 올해가 보람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저는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점도 많았기는 했지만 또 이 연말을 이곳 연주회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대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무대를 바로 만나볼까요? 네, 다음 무대는 점점 더 여러분들께서 즐기셔도 좋을 무대들이 아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매우 핫한 가수죠. 스티커 사진으로 유명한 가수 21학번의 무대와 락킹 댄스 그룹 코리안 락커스의 댄스 무대 그리고 육군본부 국악대의 판굿 무대가 준비 중입니다. 예, 그 전에 군악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리허설에서 못 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큰 박수로 군악대원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또 멋지게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부리셨다가 이따가 이어지는 공연에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힘차게 흔드시면서 좋습니다. 그런 리액션 하시면서 공연을 즐기시면 되고요. 정말 2층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같지만 제 마음이 꼭 2층에도 닿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방공은 따로 반납은 안 해주셔도 되고 이제 나가실 때 직접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공연장에 놔두고 가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 챙겨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흔들어 주시면은 앞에서 이제 무대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스냅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지금 전환근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모두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 친구도 받으셨군요. 21학번을 만나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에 계단에서 올라왔는데 눈이 정말 많이 쌓여서 또 이제 도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네, 땀도 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설 작전은 우리 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작전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얀 눈을 치우면서 또 전우들과 눈사람도 만들고 또 이렇게 웃고 하다 보니까 금방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자꾸 제 쪽을 보면서 솔직한 마음 맞으시죠? 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저는 눈 오는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다 같이 웃고 넘길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즐거운 연주에 심취해 있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두 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아, 저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울면 안 돼. 아, 그 노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소절 보여주시나요? 예, 두 소절도 괜찮습니다. 두 소절도 괜찮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따뜻한 아버지. 좋아요, 지금 좋아요.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시는.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김인성 선경이 한번 네, 보여주시나요? 제가 이 분위기를 도저히 살릴 수 하지만 저도 그러면은 귀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나를 캐롤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기 삼행시 그럼 즉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삼행시 즉석으로 그냥 아무거나 훅 띄워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삼행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요? 송년은? 겉핥기요? 제설? 김병준으로 해볼게요, 김병준. 좋습니다. 옷 띄워주세요, 옷 띄워주세요. 김병준씨. 병사의 멋진 자질을 우리 고루 갖춘 우리 김병준씨. 준비하신 그 마음을 제가 정말 잘 받았고 앞으로의 군 생활 정말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막았을 뻔했는데 넘어갔네요. 예. 이 순서는 즉석으로 제작된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예. 다음 순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욱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다음 무대는 특별히 부평구립 여성합창단과 군악대의 콜라보 무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군악대 연주를 여러분들께서 감상을 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르로이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17사단 군악대장 권준환 대위의 지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연주를 들려준 17사단 군악대장 권준환 대위와 군악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야광평까지 또 받으셨고 또 텐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네! 이대로 가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외쳐야 할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뭐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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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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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이
좋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16강에 오르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했던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태극 전사들이 보여주었던 투지와 희망처럼 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가오는 새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노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조수미의 챔피언을 소프라노 안혜수님의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이번 연주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베이 오지현, 상병 김인성, 상병 김효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저희들의 연주회를 또 즐겨주시는 마음에 저희가 또 이번에 끝내기 아쉬워서 마지막 앵콜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여러분 좀 오늘 이제 또 연말이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감동적이고 또 행복했던 연주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무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소리치시고 즐기시면서 이 연주회를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무대를 기획하고 준비해준 군악회가 있어서 더더욱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숨가쁘게 지나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다가온 2023년은 사랑하는 전우와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마지막 앵콜곡으로 그대에게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자리해주신 많은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송년 군악 연주의 마지막 무대를 17사단 군악대 보컬리스트 악장 고대호화사의 목소리와 이곳에 계신 마지막 대가 좀 흥분했나봐요. 막 발음이 꼬이네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앵콜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잘해 나가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 차가운 바닷가와 한강의 강안에서 또 멀리 영종도에서도 우리는 상징 능력과 태세를 갖춘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단장들이 다 네, 우리 백여단장 유신분들요. 같이 나와서 저 백여단장 유준군 대령, 그 다음에 백여여단장 김영일 대령, 그 다음에 백이여단장 유준군 대령, 허병여단장 주영수 대령, 그 다음에 같이 자리는 못했지만은 삼경미단장 강경미 대령, 507여단장 우기한 대령,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내년 한 해도 우리 여기 있는 사단장과 여단장